클린스만의 재택근무는 계속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근무 방식 관련 질문에 그는 처음부터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가 됐다. 내 일하는 방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명단을 보면 70% 정도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 중이다. 나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지금의 근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협회에서도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았다면 다른 분을 선임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속적으로 경기 준비와 대표팀 소집을 위해 출장 갈 것이다. 이번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내년에 우리는 싱가포르를 가서 경기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가지 않았다면 현지 분위기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지 몰랐을 것이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꾸준하게 출장을 다녔다. 상대해야 할 팀들과 현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분석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럽으로 출장 가면 각 구단 감독들과 네트워킹을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구단 관계자와 지도자들과 소통하면서 선수 상태를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 대표팀 감독은 국제적인 시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일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고 공부하면서 빠르게 바뀌는 흐름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FIFA 기술위원, UEFA 기술위원을 하면서 여러 감독들과 이야기하고 배우며 관계를 맺고 있다. 축구의 전술 트렌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부하고 벤치마킹하려 한다. 카를로 안첼로티, 펩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전술도 공부한다. 9월 챔스 조추첨 자리에서도 감독들과 대화했다. 나는 우리 팀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배우고 공부하는 계기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 대표팀 감독이기에 한국에 상주한 것은 당연하다. 사람과 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의 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는 모국 독일의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미국 자택에 상주하다시피 했죠. 과거 근무태만 논란까지 겹쳐 여론이 싸늘한 겁니다. 이제 본인의 방식을 증명할 시기인데요. 우선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아시아 2차 예선에선 당연히 전승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론도 바뀔 겁니다.